저희가 어떨 때는 학교를 이미지나 영상으로 설명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걸 계속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그럴 때 어떠한 칭호 같은 거나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용어의 좀 재정립이 있어야 될것 그런 문제 제기가 파티 스승 회의에서도 초창기부터 나왔었고,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는 대안이란 단어를 쓰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우리를 취재하거나 할때 그게 그걸 많이 활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걸로 지금 날개가 이야기한 독립 디자인 학교. 지금은 그걸 주로 많이 쓰고 있죠. 파티는 수원 도시에 있는 디자인 독립 학교다. 지식을 지배하는 지혜는 얻을 수 있는 가장 개성적인 자유이다. 고대인들은 지혜로 우리가 지식을 지배하는 것의 필요성을 우리보다 훨씬 더 분명히 보고 있었다. 지혜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자유롭게 지식에 직면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규율에 의하여 정돈된 사실을 습득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유와 규율은 교육의 근본적인 두 요소이다. 성장이라는 형상은 일정한 매우 제한된 한계를 넘어서 성급하게 할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미숙한 교사는 예민한 유기체에게 자칫하면 상처를 주기 쉽다. 조심스럽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말했을 때에도 여전히 기본적인 세부 사항이나 정확성을 기하는 중요한 일반화를 가르치려고 한다든지 손쉽게 기술 습득을 할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는 등 밀어붙여 진행시키려고 하는 일이 있게 된다. 최상린이란 세월을 쌓아가면서 발견되어 왔다는 사실, 최상의 실험적인 실제적인 체험으로 착실하게 습득하여 축적한 것을 갖지 않고서는 현대 세계에서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 교육이란 인생의 모험에 대비한 훈련이다. 연구란 지성의 모험이다. 그리고 대학이란 젊은이와 늙은이가 모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교육이 성공하려면 거기서 다루어진 지식에 항상 신선함이 있어야 한다. 그 신선함이란 지식 그 자체가 새로운 것이든가, 아니면 새 시대의 신세계에 응용할 때 어떤 새로움을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